저지먼트 데이에 도미닉이 들어가면서 레이 미스테리오는 이를 두고 볼 수가 없게 됐고 관련돼서 에지는 부상을 당해 빠져있는데 맨 리들이 오늘 레이 미스테리오와 함께하면서 저지먼트 데이의 두 멤버 핀 벨러, 데미안 프리스트와 싸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들이 지난주 저지먼트 데이와의 경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힘을 실어준 맨 리들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맨 리들 역시 지금 세스 롤린스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세스 롤린스가 직접적으로 경기에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스 롤린스의 변수가 아니었더라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궁금하지만 여전히 도미닉은 아버지 레이의 품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대면 쪽으로 스킬 멈췄습니다. 같은 공격을 너무 연달아 썼어요. 네. 이어서 BTS. 그렇습니다. BTS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이전 퇴근할 수 있는 흐름 만들어진 맵니다. 아, 카운터 킥이 너무나 크게 한 번 했고요. 네. 데미안은 거의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핀벨로 퇴근했는데 드디어 레미스테리오 나왔어요. 오, 제 역반도. 네. 남아키 돌아갔지만요. 드랍킥 원칩니다. 핀벨로 코너 쪽으로 레미스테리오 다가가고요. 역반도 보러 링 밖으로. 하지만 엔지그리. 네. 탑너프 빠르게 올라타는 레미스테리오 핀벨로 쪽으로 세트 스타트. 이어서 데미안 프리스트 날리고. 안에 있는 핀벨로 쪽으로 빨리 집중했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데미안을 한 번 더 봤어요. 데미안뿐만 아니라 지금 링사이드에 있는 아들 도미닉 그리고 리아리플리까지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 걸어 크로스 바디 카운트 원투 투까지. 야, 핀벨로 코너에 앉는데 퇴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레임스트레이드 공격을 당하고요. 네. 지금 템펀치 이어질 것 같은데 상대편 코너라는 게 조금 불안한데요. 도미닉을 바라보면서 핀벨러를 공격했던 레임스트레이드인데요. 심리적으로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레임스트레이드예요. 아버지가 당하자 오히려 좋아하는 도미닉. 야, 정말 이 불효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핀벨러가 레이를 공격하려 했지만 레이는 빠져나왔습니다. 레베로. 레베로 상태도. 6-9. 자, 위치가 좀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상대편 쪽 코너거든요. 아, 그 사이 지금 리들이 쫓아왔잖아, 리들이. 네. 그렇게. 데미안 프리스트 쪽으로 플라우팅 물어. 떨어집니다. 스팀을 봐.